아무리 세상이 투명해졌다고 하는데도 달라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그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은 올해 경남 지역 곳곳에서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 출장비는 쌈짓돈입니다.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남해안 상조감 군립공원. 경남 고성군 공무원 1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공무원들 출장 내역 2천여 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무실에서 불과 70m 떨어진 공룡 박물관 점검. 사무실을 한 발짝만 벗어나면 90% 이상 출장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고성군 공무원 14명이 1년 3개월 동안 올린 출장은 확인된 것만 2천여 건. 건당 2만 원씩 출장비로 4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경남 의령군이 운영하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여기에도 의령군 공무원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1년 3개월 동안 1,500여 차례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지는 90% 이상이 이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은 사무실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닿는 거리입니다. 사무실 바로 옆에 창고 물품 정리도 출장 처리됐습니다. 그 목적이 됐는데 찍으면서 한 가지만 찍다 보니까 그런... 김해시 출장소 공무원 2명은 1년 3개월 동안 거의 날마다 은행과 우체국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와보니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것도 하루 4시간씩 출장을 갔다고 올려서 건당 2만 원씩 출장비를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좀 기다린다든지 뭐 또 다른 일을 본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잡고. 경남 거창군청에서 출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40살 A씨. 평소 출장이 거의 없었던 A씨는 다른 방법으로 출장비를 챙겼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에게 가지 않은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출장비를 신청한 공무원들은 출장비가 입금되면 대부분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18명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렇게 챙겨간 엉터리 출장비는 확인된 것만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경남 지역에서 발각된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역만 뭐 고성, 의령, 거창 곳곳입니다. 내용도 참 많이 황당하네요. 뭐 흔히 예를 들어서 출장은 실제로 갔다 왔는데 출장비를 과다 계상해서 받아갔다든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거.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는 상조감 국립공원 안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지는 사실 그 공원 전체가 근무지거든요. 근데 공원 안에 박물관이 있어요. 실제 걸어가면 1분 거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박물관에 간 거를 출장 갔다고 해서 처리를 해서 출장비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아까 또 화면에서 나왔던 그 의령 친환경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에 일하는 공무원은 골프장 전체가 근무지잖아요. 근데 골프장 필드 쪽에 길 하나 건너서 갔다고 해서 출장비를 신청했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거를 안 걸릴 거라고 신청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좀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본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게 출장의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냥 문 열고 나갔다고 출장으로 한 거랑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온 거는 공무원 전체를 또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직속 기관이라든지 이제 출장소를 조사를 했는데도 이 정도 나왔다는 거거든요. 사실 좀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더 많은 또 웃지 못할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제 거창 같은 경우에는 가짜 출장비, 유령 출장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 주도했냐면 이제 출장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네. 이 사건을 이제 조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료연들에게 야, 네 출장을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출장을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라. 문서를 작성해라. 그러면 내가 출장비를 지급해 줄게. 대신에 그 중에 일부를 내한테 또다시 좀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공모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한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이제 수령을 한 것 같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부서 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묵인을 하고 일정 부분 동조를 했다는 거고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행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이제 제 의식이 없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이분들의 주장 이런 것 같아요. 왜 내만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 선배들도 다 이런 식으로 다 착복을 해갔는데 왜 이제 와서 내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뭔 죄가 있느냐. 일종의 간행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걔 중에 한 명은 아, 내가 출장도 안 갔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기간 올려서 이렇게 돈을 같이 나눠? 하는 죄책감이라든가 이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죄책감이 들 줄은 모르겠지만 예. 뭐 누군가가 지적을 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불로소득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불로소득을 안겨준 그 친구에게 고맙고 그래서 또 감사의 표시도 한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서로서로요? 예, 서로서로 상부상대인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가야 될 점이 뭐냐면 이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풀리비 예산, 풀리비 성격의 돈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 풀리비 성격의 돈이 이 자칫 이제 쌈짓단으로 이 사용되기가 참 좋거든요. 네. 이제 풀리비는 대부분 예비비 성격을 가집니다. 근데 이 예비비가 그 어떤 점을 갖고 있냐면 이 예비비라는 게 일부 그 일반 이제 예산 항목보다는 편성할 때 조금 세부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짰기 때문에 이게 전용될 가능성, 유용될 가능성이 꽤 큰 거고, 거창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이번에 그 연간 4천에서 5천 정도 이 풀 여비를 예비비로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이제 애초부터 유용의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지금 공무원 그 출장비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저희 보통 어공이라고 하죠. 어쩌다 공무원 되신 분들 어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어공이시잖아요. 네. 네. 그 다른 뭐 지역 행사 같은 그 다니실 경우에는 자비로 다니시는 거죠? 행정 어공은 그 기본적으로 기존 공직과 똑같은 룰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 저희들은 출장비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 자체가 원래 시민들과 직접 대면해서 활동하도록 돼 있는 거고 그 저희들이 받는 보수 규정은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은 그런 출장 여비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월 의정비를 비롯한 월 얼마라는 규정에 네. 의해서 그냥 받고 나머지는 그 자체가 활동의 공간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같이 선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일하면 그래도 이렇게 보통 공무원의 이런 규제나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 임명직 그 의공은 예. 임명직 의공도 그렇고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예, 전부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선출직 같은 경우는 의정 활동비에 아까 풀 경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되겠죠. 네, 네.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구멍가게 수준이지만 출장비를 정할 때 직원들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부산 법원이나 아니면 저기 뭐 대구 법원에 가면 포털에 쳐봐요. 유류비가 얼마가 나오네 해서 그 유류비에다가 그 정도 거리를 가면 뭐 밥도 좀 먹어야겠네 해서 밥값이 약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출장비를 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하다 보니 사실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출장을 서로 가려고 하질 않죠. 왜냐하면 출장을 다녀오면 몸도 피곤한데다가 일은 그만큼 쌓이고 출장이라는 게 썩 그 선호하는 업무의 형태가 아닌데 지금 이 공무원분들은 출장을 너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실제 업무에 부담은 없이 바로 문만 열고 나가면 출장으로 처리되는 데다가 정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출장을 안 가고 출장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사례도 있는 건데. 그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하자면 저도 이제 국비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이런 그 과제 끈에 의해서 출장 갈 때는 공무원 직업 규정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면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장거리 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실비 정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숙박비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2만에서 3만 원 정도 하루에 좀 부족함을 그렇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그 장거리 출장 가지고 뭔가 좀 착복하기는 좀 쉽지 않다,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정산만 철저히 하고 내역을 철저하게 확인하면 이게 쉽지 않은데, 어디서 문제점이 생기냐면 관내 출장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관내 기준이 이제 12km 이내를 이제 관내라 보는데, 그래서 관내 나갈 때는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게 출장 신고만 하면 되고 영수 처리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분 거리 가든 문구점에 가서 볼펜 한 줄 사러 가면서 이게 이제 출장 신고를 하러 하게 되고, 이게 이제 5분 만에 일 볼 걸 가지고 4시간으로 찾고, 그래서 2만 원을 착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내를 벗어나는 출장비보다는 관내 출장이 더욱더 좀 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읍면동이나 직접 민을 시민을 대하는 데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 10번 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규정상으로는 12일, 대부분 이제 진주에 예를 들면 12일간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대로. 그리고 하루 4시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월로 따지면 한 24만 원 정도의 출장비를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실제 읍면동에서 대민을 접하는 데에는 시기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이게 매일 그냥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또 직종에 따라서 이어오는 관행처럼 편리함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편리함은 업무를 보는데 효율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랫동안 네.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풀비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올바르게 쓰지 않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지역을 막론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출장비를 빼돌린 거는 글쎄요,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할지 아니면 조직적 문제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기사 검색만 해봐도, 다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남 지역 그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그 수당이나 혹은 이런 그 출장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게 눈먼 돈처럼 빼먹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후자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거는 시스템을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 혹은 이거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8월 25일에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면 이걸 환수 조치를 할 때 이제 두 배까지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섯 배까지로 올리는 그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예. 그런데 뭐 지금까지 두 배로 해놓던 것도 사실은 잘 안 지켜졌거든요. 현실에서는 두 배로 환수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거의 이제 실제 받아간 돈만 환수하는 걸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다섯 배로 올린다는 게 단순한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공무원 사이에 이런 부정 수령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앞으로 좀 나와야 이게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사례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죠, 위원님? 크기는 예. 신분상 보면 훈계 2명, 주의 107명, 경고 8명, 구두. 그리고 행정상으로는 시정 32건, 주의 9건, 개선 1건. 재정상으로는 환수를 3천만 원 정도 환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 개의 환수라는 이 적용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공직이 오랫동안 사실 저임금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해주는 이 방식을 써가온 것이 지금은 관행처럼 되어서 개인에게 바꾸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 시점에 이제는 행안부를 비롯한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그 논의를 깊게 네.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행안부에서 영을 뭐 대통령을 개정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두 개에서 다섯 배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또 3회 이상 되면은 징계위를 회부한다는데 왜 3회 이상 되면 징계위 회부합니까? 1회 했을 때 징계를 하고 3회를 달아서 한다면은 뭐 파면을 시키든지 아주 중하게
삼진아웃 하듯이 이런 방법을 써야지 한두 번은 그러면 그냥 놔주고 세 번째까지 그래 한다면 한다는 것도 그것도 또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과거의 간행이 있다 하더라도 60, 70년대에 공직사회의 월급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모든 공직사회를 선호하는 직업이 그러니까 공직사회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그나마 관심이 집중돼서 그 이후에 시행한 감사인데 지금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그 직속기관이랑 사업소 공무원만 조사를 하고 본청 소속 공무원은 전혀 감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게 뭐 공직사회 전체 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만이라도 다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이것이죠. 이거를 다 조사했을 때 실제로 감사 결과가 다 드러났을 때 이제 그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뒷감당을 공직사회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 감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그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주의 뭐 훈계조하고 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건 횡령이거든요. 횡령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혀 징계도 주지 않고 훈계로 넘어간다는 거는 그런 감사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하면 거기에 적정한 수준의 처벌과 또 시정 조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거를 공개도 하시고 떳떳하게 공개를 하시고 공개하신 다음에 적절한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을 한번 털고 가는 적절한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현실을 지금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 예. 예, 이 현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공직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근직하고 영근직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근직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 갈 기회가 적으니까 출장비 수령도 적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보수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니까 이게 옳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전혀 못하겠어요. 저도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보통 이제 공직사회를 보면 한 부처에서 평생 일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정기 인사 때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이걸 떠나서 출장비를 가지고 월급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할까 전혀 단 1%도 이 공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이 있을 때에는 처벌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현장에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그 어떤 구조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요. 공직이라는 것은 특기나 상명하달식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영을 바꾸고 그다음에 아까 광역 중앙과 광역 그다음에 시군 읍면동 이렇게 구분해서 네. 이 세심하게 좀 살펴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2016년도에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3, 5, 10만 원이라는 이 수치가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게 효과가 있겠어 하는 불만과 불신이 팽배했었지만 지금 2, 3년 지난 지금 시점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어떤 계기를 결국은 법 개정이나 규정 개정으로서 변화를 좀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무원 출장비 사례를 얘기하면서 우선 이게 어떤 게 비위행위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 같은데 감사는 그에 비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했지만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 사실 의원으로서 이제 도민이나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마음을 좀 집행부에 전달하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연말 가까우면 행정사무감사를 통상적으로 합니다. 아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시군에서는 이번에 충분히 감사를 그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 이번에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구체적인 그 항목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감사를 소홀했던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영을 바꾸거나 하는 규정을 바꾸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감사의 기능을 잘 살려서 네. 충분히 예방하고 말씀처럼 환수 조치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감사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제 있는 공무원분들 징계 올라오면 제가 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항상 예? 들어가면 이게 이제 외부 위원하고 내부 위원이 약간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약간 좀 엄벌을 주장하는 반면에 내부 위원들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좀 어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 중간쯤에서 징계가 결정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감사를 해주셔야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출장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면 퇴근 이후에 저녁 먹고 와서 그 지문인식기 찍고 추가 수당 받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국민들도 다 알거든요. 뭐 공무원분들도 이 국민들이 이제 알만큼 다 안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 급여를 좀 올려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좀 공무원의 수당을 좀 올려달라고 투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투쟁이 안 된다라면 뭐 다른 수당을 현실화해달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문제지 이제 이런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맞춰서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규정을 좀 현실화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국민들도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준이 됐거든요. 국민들에게 우리 공무원 수당이 이 정도로 현실화돼야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시고 공론회장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직사회가 모든 걸 좀 월급 가지고 결부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출장비도 마찬가지인데 공직사회는 또 연봉제가 아니고 호봉제다 보니까 매년 그 최소 이제 물가 상승비 정도만큼은 그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봉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데 사기업은 요즘 구조조정이다. 뭐 때로는 이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동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측면을 좀 감안했을 때 이 자꾸 월급이 작아서 출장비를 착복한다. 뭐 이런 말은 이제는 정말 그 우리 국민들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철저히 뿌리를 좀 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에게 주는 돈은요, 무게가 남다릅니다. 믿고 맡긴 시민들의 세금인데요. 이거는 좀 몰래 뺏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청구하고 당당하게 받아가시길, 그리고 나서서 제도 개선, 시스템 개선 하시길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